콘솔의 발전과 함께 휴대용 게임기 또한 꾸준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1982년 세계 최초로 십자키와 듀얼 액정을 사용한 게임앤워치 동키콩. 1989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 1990년 콘솔 게임기 성능과 풀컬러 액정을 장착한 게임기어. 그리고 1995년 닌텐도가 만든 희대의 괴자, 그것이 나오죠. 90년대 초 닌텐도를 찾아온 의문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 안녕하다 닌텐도. 나, 리플렉션 테크놀로지. 우리는 판다, 훌륭한 물건을. 이것은 된다, 3D, 너의 눈에서. 그들이 팔려는 물건은 바로 VR이었죠.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게임이 아닌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게임. 나와 캐릭터가 아닌 내가 캐릭터가 된 듯한 느낌. 이 놀라운 기술력을 본 군페이는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렇게 군페이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됩니다. 소니와 세가가 피 터지는 전쟁을 치르던 1995년,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느끼던 닌텐도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S부터 놈들은 안 된다니까. 어이, 군페이, 그거 먼저 출시해. 에? 그거요? 그거 아직 준비 안 됐잖아요. 미안성인데? 아니 그럼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그냥 출시해도 돼. 아니 미완성이라고. 미완성 사장님, 미완성 몰라요? 아니 충분히 지금도 된다니까. 아, 얘 또 사장 말 무시하네.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1995년 7월 버추얼 보이가 출시됩니다. 시뻘건 화면, 섬뜩한 사운드, 그 어떤 게임이라도 공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버추얼 보이는 군페이의 말대로 미완성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던 개발 기간, 점점 치고 올라오는 소니와 세가, 조급함을 느낀 닌텐도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첫 번째, 플레이 환경. 오늘날 VR처럼 버추얼 보이 또한 헤드마운트 형식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닌텐도는 차세대 콘솔 게임기 또한 개발 중이었기에 예산이 부족했죠. 그렇게 채택한 스탠드 형식 때문에 플레이어는 게임하는 내내 모가지를 저렇게 내밀어야 했고, 시종일관 시뻘건 화면에 눈을 혹사시켜야 했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 게임성. 시종일관 시뻘건 화면에 모가지를 저렇게 내미는 게임기가 더군다나 할 게임도 없었습니다. 마리오 클래식, 마리오즈 테니스, 버추얼보이 와리오랜드 등 이상하리만큼 버추얼보이 게임들은 서드파티에 참여가 없었죠. 가뜩이나 CD롬과 소니의 등장 때문에 신선한 게임들이 마구잡이로 나오던 시기, 게임성으로의 버추얼 보이는 큰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996년, 결국 버추얼 보이는 출시된 지 1년도 안 되어 생산이 중단되죠. 뉴 닌텐도의 개국 공신, 히로시와 함께 아타리 쇼크를 극복했던 요코이 군페이. 그가 원했던 버추얼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임기 성능이 아닌 아이디어를 중요시했던 그,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게임기를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은퇴하고자 했던 군페이는 결국 1996년 게임보이 포켓을 마지막으로 닌텐도를 떠납니다. 소니의 승리가 확실시되어 가던 1996년, 모두가 기다리던 닌텐도의 차세대 게임기 닌텐도 64가 출시됩니다. 플스보다 뛰어난 스펙, 64비트, 혁신적인 컨트롤러, 게다가 CD까지야? CD가 아니네? 게임팩이잖아? 끝까지 닌텐도는 갑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닌텐도는 야야, CD 그거 좋긴 한데
그걸로 게임하려면 로딩 시간 엄청나. 그런 게임을 누가 하고 싶겠냐? 하지만 속마음은, 아, CD로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게임 팩 공장은 어떡하냐? 그럼 라이센스도 애매해지고 게임 회사들이 지멋대로 할 게 분명하잖아. 안돼. 세상이 CD를 원하고 S콤비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 더 이상 개발사들은 닌텐도에 구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었죠. 때문에 철권으로 유명한 남코, 바이오 하자드로 유명한 캡콤, 메탈기어 시리즈로 유명한 코나미 등이 은근슬쩍 소니 쪽으로 갈아탑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닌텐도 게임기는 닌텐도 게임만 팔린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같은 과정에서 닌텐도의 실수로 탄생한 두 번째 괴물이 나타납니다. 출시 때마다 최소 100만 장씩 팔리는 엄청난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은 바로 에닉스의 드래곤 퀘스트, 스퀘어의 파이널 판타지였죠. 이 게임들은 일본식 RPG, JRPG라는 장르를 만들어버린 게임들로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인정한 게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게임 회사가 모두 닌텐도에 있었죠. 그러던 1995년, 파이널 판타지 개발사 스퀘어는 닌텐도를 찾아갑니다. 저기 닌텐도님, 요번에 나올 신작 게임은 3D 기술이랑 시네마틱 영상을 넣어볼까 하는데, 요번에 나올 닌텐도 64는 CD 사용하는 거 맞죠?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닌텐도는 롬 카트리지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는 다시 말해 닌텐도 64로는 스퀘어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 수 없단 소리였죠. 스퀘어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그렇게 1996년 스퀘어는 닌텐도를 버리고 소니에게 달려갑니다. 저기 소니 형님, 저희가 이번에 신작을 준비 중인데 오케이. 저희가 3D랑 시네마틱도 구... 오케이. 그런데 저희가 닌텐도랑 계약 중이라 위약금 지불을... 오케이. 결국 1997년 1월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파이널 판타지 7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 속의 판타지를 녹여낸 풀 3D RPG. 게다가 충격적인 스토리와 더불어 OST 또한 명작. 더군다나 CD로 출시되어 가격도 저렴했던 이 게임은 전세계 약 900만 장이 팔립니다. 이 같은 파이널 판타지의 인기로 인해 플레이스테이션은 전세계 약 1억 대 이상 팔리게 됐고, 이 수치는 다시 출시된 닌텐도와 세가 게임기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죠. 수많은 서드파티를 등에 업고 보란듯이 왕좌를 뺏은 소니. 하지만 영웅은 위기 속에서 피어나듯 닌텐도와 세가에 있던 영웅들이 하나둘씩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케이드 게임 최강자 세가의 스즈키 유, 만인을 위한 게임 닌텐도의 미야모토 시게루, 이와타 사토루, 그리고 전 세계를 홀린 그것이 등장하죠. 피카칠라 이츠 파이리 거북이 버터풀 야도란 비전 특도가 스스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